갑니다. 갑니다. 가요. 합니다. 지금 만들 거예요. 자, 돈 벌고 있죠, 지금 우리. 완전 발전했죠? 살짝 올릴까, 살짝? 살짝만 올려. 어차피 올릴 거 살짝만 올려. 세이브했어. 세이브했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갑니다. 갑니다. 좀 짧게 돌릴 거야. 내부로. 자, 일단 가기 전에 일단 막혔고요. 저놈의 용대가리 때문에. 아, 저놈의 용대가리가 지금 미치겠네.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그렇죠. 아, 됐어. 굿, 굿, 좋아요. 굿굿 좋습니다. 지금 2위로 통과하고 있죠? 아주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여기 통과 안 되나? 아, 저 해적선 또. 아, 그렇죠. 좋아요. 돌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SF 지형으로 갈 거니까. 철도 사업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이거 의외로 싼거 같은데? 역 짓는 게좀 힘들지? 역 지을 준비? 여기다가 역을 정거장 하나 지어놓고 너무 왔나? 정거장 일단 딱두 개만 만들까? 정거장 세 개까지는 약간 오바죠. 지금 여기서. 지금 괜찮은데? 어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정거장 두 개? 좀더 뒤에다가? 이쪽에다가? 중간에 한번 내리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SF에. 아, 여기서 입구에서 금방 오는구나. 입구에서 금방 와. 그렇지. 바이킹으로 가자. 바이킹으로 간다. 아, 외곽으로 살짝 돌려줘야지. 나중에 다른 것도 살죠. 맞아. 디즈니랜드 정말 규모 크죠. 대박이에요. 아, 바깥으로 좀더 돌릴 걸 그랬나? 그때는 뭐딴 것도 만들면 되지. 아니, 돈 없다, 이제. 아! 돈 없어. 아, 돈 없어. 테스트. 뽕뽕. 모노레일 출발합니다, 뽕뽕. 와, 겁나 멋있다, 모노레일. 세련됐다. 아, 짱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멋진데? 금방 와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금방 와. 여기 끝까지. 아, 이거 뒤로도 간다고요? 여기서 한 명 내려주고. 아, 그래서 정거장. 오, 정거장 내려주고. 출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저기 추락. 아무것도. 일단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돈이 갑자기 적자가 됐다, 왜 이래? 어, 돈 깎이는 중인데, 지금 우리? 패스 중지. 패스 중지. 아, 저 여기 돈이 겁나 많이 드는구나, 여기. 대기줄이 너무 길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대기줄을 직선으로 빼야지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른 놀이기구도 타고 할 수 있구나. 아, 맞다. 그러네. 사람들이 대기줄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다 낭비하는구나. 대기줄을 내가 일부러 길게 만들었더니만 길게 만들면 좋지가 않은 거였어. 오히려 대기줄을 짧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였네. 너무 길진 않게. 너무 짧진 않게. 이렇게 외곽으로 가야지.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가자. 좀 더 낮게 가자. 어. 저 길이랑 좀 라인 맞춰서. 최대한. 딱 좋다. 아니야, 뭔가 놀이동산 갔습니까? 아, 힘들어 이거. 생각보다. 자동완성 하면 길. 길 중간으로. 아, 안 돼, 안 돼, 이거. 자동 완성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쟤 돌려야 될 것 같아. 아, 힘들어. 돈 없어. 돈 좀 줘요. 돈 좀 줘! 놀이기구. 아,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돈 좀만 더 올면 됩니다. 자동 완성, 굿. 자동 완성 예쁘게 된 것 같고. 돈만 벌면 되는 것 같은데? 아, 돈만 좀 벌면 되는데. 역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아. 아, 돈 좀 빌리자. 아이, 속 시원하게 빌립시다. 전단지 광고도 했고. 야, 돈 좀 까짓 것 좀 빌려. 한번 3천 한번 시원하게 빌려서 훅 씁시다. 자.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칸 좀 더 늘릴 거 그랬나? 아, 역 두 개로 왕복하면서 돈 벌 수도 있어요? 아, 그 가능해? 한 바퀴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그래? 왕복 된다고? 아, 진짜요? 아, 일단 한번 돌려보자. 아, 그럼 왕복했으면 그 간단해. 지금 여기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했으면 됐는데. 아이, 진짜. 아, 안타깝네. 뭐 어쨌든 괜찮아요. 테스트 시작.
가격도 받을 수 있죠? 저기서 한번 내리고 굿 됐어 됐어 나름 이것도 놀이기구야 잘 온다 잘 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굿 굿굿굿 입구 짓기 출구 짓기 입구에 길 연결하세요 차가 부족하지 않나요?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늘리면 되니까 혹시 모자르면 나중에 모자르면 그때 드립시다 아 이거 띄워놓으면 항상 이게 짜증나 이거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으이차 내려갑시다 오케이 너무 길지 않게 됐어 너무 길지 않게 출구 됐어요. 굿. 써. 입구 짓기. 입구 여기, 출구 여기. 입구를 길에 연결하세요. 됐어 출구 나름 저거 조경도 돼있다 걸어가는 게 더 빠를 듯 걸어가 아니에요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면 진짜 엄청 빨라 야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나, 사람 미치게 만드네 이거 어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어 이쪽에 됐어 오픈 시켰어 가격은 얼만거야? 가격은 얼만 거예요? 자, 저장은 아직 안 할게요. 지금 애매하니까. 오, 돈 되게 많이 벌었다. 이게 얼마인 거야, 이게? 열차 속도도 정해 줄 수 있네. 빠르게. 45마일. 빠르게. 빨리 왔다 갔다 해. 아, 역마다 따로 설정 같다고요? 자. 아, 됐다. 아, 2달러밖에 안 해? 탑승권이? 3달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 정도가 적당, 기본한 건가? 기본인가? 좋았어. 야, 꽉 차면 가. 아니야, 최소한 3분의 4. 4분의 3. 내 스테이션마다 다르구나. 열차 두대로 하고 대출 갚으세요. 아, 오케이. 아프터 멈추고 대출 먼저 갚자. 대출 먼저 갚고 야, 스톱 시켜. 멈춰봐. 아 열차 두 대 한 대랑 두 대 차이가 뭐예요? 아 저쪽에도 한 대 더 생기는 거구나 아 오케이 굿 아 대박 테스트 운행 테스트 두 개가 겹치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아 그렇지 야 절대 아니야 딱 두 대 딱 좋다 아 대박이네 이게 양옆으로 다니잖아요 이제
자, 오픈시켜. 오픈시키고. 아, 이거 대박이네. 아, 가격을 올리고 적용해야 된다고요? 아, 가격 몇 달러까지 탈려나 이게? 4달러까지는 탈려나요? 일단 4달러까지, 4달러까지. 어서오세요. 이쪽도. 이쪽도 4분의 3 정도 탑승하면 가고. 4달러. 이쪽은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타러. 아무도 안 타러. 여기는 일단 다 여기 누가 아 누가 안 타?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때문에. 저게 타질 않으니까 출발을 안 해. 내리는 사람 없는 거야? 아무도 안 내려? 아 여기 올려온 사람이 없냐? 홍보도 해야 돼? 아 힘들어. 아 이거 이건 뭔가 실수한 것 같아. 아 이거는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모노레일이 아니라 적자레일이야. 이거를 한 이유로. 자 사람들의 하리카우라. 적자레일 지금 홍보해야 된다고요? 아 나 환장하겠네 이거. 여기 아무도 안 타 여기. 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이게 내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없는 데다가 실어 나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더 나은 거였어. 그게 훨씬 더 이득이야. 지금 보면 여기도 아무도 안 타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가. 그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곳에다가 자리를 넣고선 거기를 이렇게 왕복시키는 거죠. 왕복 한 대로 왕복 가까운 거리지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주변이 너무 휑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를 좀 왔다 갔다 거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웬만큼 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타는 쓰레기가 되었어. 아 나 지금 괜히 우리에게 힘만 들고. 바이킹이 그래도 지금 흑자입니다. 야 바이킹이 흑자라는 사실 너무 놀랍다. 이거 야 이거 역시 바이킹이야 지금. 그리고 이건 어떤가. 와 후룸라이더는 여전히 지금 대박. 와 후룸라이더 4265달러. 야 이거 야 후룸라이더 이게 효자야. 이게 효자예요. 이거 봐 이거 우선 대기줄 기다리는 거 보세요 사람들. 엄청 기다려 지금. 대박이야. 이것 때문에 우선 탑 쓴 것까지도 지금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이것도 좀 우선 탑 쓴 것도 좀 비싸게 받을 거 그랬나? 조경을 좀 아 저기 조경을 언제 저길 다 하냐. 저거는 좀 아닌가. 근데 저 라이더는 잘못했어. 다른 거 다 조경을 해놨어요. 대박이다. 우리 요단강 익스프레스는 어떻지? 아 2300. 아 좋아. 그렇지. 자 우리 아누비스 433. 아 뭔가 좀 아누비스는 좀. 프롬라이더 출고 가깝게 올려주세요. 아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냥 내비둡시다. 괜히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죽도 밥도 안 된 앞대니까. 지금 이미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 여기서 더 벌면 욕심쟁이야. 지금 지난달 이익이 4200달러 벌었으면 됐지. 이걸로 이거 겁나 많이 벌었어요. 레일 위크 쪽에 조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여기 조용하면 좀 사람들이 좀 들어올까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저 레일은 잘못한 것 같아. 저건 뭔가 잘못됐어. 아까 세이브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어서 오십시오. 저의 디즈니랜드 아니죠. 디즈니랜드 아니죠. 디즐랜드. 어서 오십시오. 대도 디즐랜드에 어서 오세요. 동화와 꿈과 희망이 있는 곳. 디즐랜드 놀이기구 요금이 너무 싸요. 두 배로 올려요. 아 그렇지.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높여야 되겠어. 나도 그 생각했어. 놀이기구가 너무 싸.
엄마가 대도님 말투 때문에 크게 웃으셨어요. 아 그래, 그래요? 저 고맙습니다. 오, 나 여기 오 1300 놀이기구 등급 달성하기. 오 $1000도 또 꽁돈 얻었어. 오 대박. 와 보십시오 여기. 여기는 디즈니랜드. 들어오시면 와 사람들도 많죠? 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야 여기 놀이기구 가격 좀 올리자. 우리 너무 그동안 너무 싸게 줬어. 12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12달러 정도 받읍시다. 놀이기구 너무 싸. 이것 또한 7달러 받아. 가족 놀이기구 7달러. 이런거 12달러 정도 받아요. 자 이것도 이것 또한 12달러 다 균등가로 12달러 12달러 쭉쭉쭉쭉쭉쭉. 진짜 많이 발전했죠? 놀이동산 보세요. 야, 그리고 이거 플래닛 코스터 이거 코스터도 좀 이거 플래닛 코스터는 한 14달러 정도 받아도 되잖아. 그죠? 이 정도 받으면 충분할 것. 이러면 이제 돈이 빡빡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야 이거 이것도 한 7달러 받아. 회전 목마도 이거 누가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 이거 너무 많이 기다리잖아. 이거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 이거 8달러 받아. 이 커피잔이 인기가 겁나 많네. 커피잔 한 8달러 받고요. 이것도 한 12달러 받아. 이런 거 우리 이제 무조건 12달러 균등제야. 그런 스릴 놀이기구는 야 이거 더 비싸야 돼. 이거 이거 한 18달러 받아. 야 이거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 이거 와 이거 좋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 대박 행진 지금 돈 쭉쭉 벌어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야 이건 내비도 이거는 그냥 관람차는 그냥 관람차는 5달러 해. 관람차 5달러 해도 지금 사람들이 안 타서 미치겠어. 자 이거는 좀 더 이건 좀 더 올려도 되겠네. 한 10달러 정도. 여기는 좀 새로 만든 구역이니까 좀 적당하게 받읍시다.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타니 바이킹. 아 바이킹 좀 타세요. 바이킹 좀. 바이킹을 안 타 사람들이. 어이 놀이기구도 한 10달러 정도 받고 돈 좀 우리 돈 좀 뜯어냅시다. 자 여기 여기. 아 뭐야 SF 쪽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냐 이게. SF, 야 SF가 왜 이렇게 망해가냐. SF 쪽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지. 저 새로 생긴 데 때문인가. 10달러만 받자. 10달러만. 자, 이것도 한 10달러 받아. 자 놀이는 어 이거 코스터는 좀 인기 많네. 아 아누비스 좋아요. 14달러 정도 받읍시다. 자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뜯어냅시다. 자 돈 쭉쭉쭉쭉 벌어요. 디즈니랜드 입장료 높이는 건 어떤가요? 입장료 높일까요? 입장료를 높이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이득인지 모르겠네. 입장료 좀 높이면 좋긴 한데 10달러까지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한 7달러 올리자. 7달러 올리고 가족 관객은 한 4달러. 가족은 4달러. 가족은 개당 4달러. 아니 5달러는 받자. 5달러. 좋아. 그만 높이세요. 아 그만 높이세요. 입장료 우리도 내리자고? 아 입장료 좀 내릴까? 아니야 입장료도 올려. 우리 야 여기 진짜 이래도 사람이 안 주네. 진짜 미치겠네 여기. 여기 한 19달러 받을까? 19달러 받을까 여기? 자 2만원 2만원 한 번 타는 데마다 후룸라이더는 2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이걸 도대체 왜 타는 거지? 야 누구냐 여기 뭐 누가 탔는데 이렇게. 입장료 올리면 위험해요. 아 그래요? 아, 입장료 좀 내릴까? 5달러 3달러 됐어. 입장료 너무 어. 입장료 짧게 가자. 아 싸게 가자. 싸게 가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쭉쭉 벌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네. 이제야 좀 이제 됐어. 자 그리고 이제 페어리테일 우리 요정나라를 어느 쪽에다 만들어야지 이제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기다가 요정나라를 만들까? 사람들이 좀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다가 우리는 요정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아, 야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거 진짜 잘 꾸몄다. 야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느낌이 살아. 뭔가 분위기 있어. 음악도 좋고. 자 놀이기구 어 나 돈 겁나 많이 벌었네 진짜.